안녕하세요, 강서구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들께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송화벽화시장입니다. 모두 저와 함께 송화벽화시장을 알아보러 떠나시죠. 송화벽화시장은 정말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답니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4번 출입구로 나와 쭉 직진하면 송화벽화시장의 동문이 바로 보인답니다. 송화벽화시장 입구는 지금 보고 있는 동문 외에도 네 군데의 입구가 더 있는데요. 서문, 남문, 북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샛길이 위치한 서남문이 있답니다. 서문 쪽에 출입구가 위치한 주차장은 협동조합 건물과 함께 위치해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송화벽화시장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송화벽화시장의 내부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나뉘어진 것과 같이 큰 십자 모양으로 시장을 이루고 있답니다. 십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 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요. 생선을 시작해 빵, 신선한 과일과 야채, 육류, 그리고 맛깔나 보이는 각종 반찬들과 족발, 통닭, 떡볶이, 떡 등 먹거리들을 팔고 있고 이외에도 순댓국집 등 음식점들과 의류가게들이 즐비해 있답니다. 그리고 송화벽화시장에는 이름에 걸맞게 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답니다. 이 벽화들은 화가들이 직접 그린 것으로 동문에서 서문은 동양화가 그려져 있고 남문에서 북문으로는 서양화가 그려져 있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답니다. 송화벽화시장에서 조덕준 조합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송화벽화시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답니다. 이미 이렇게 천장에 그러면은 이제 줄대로 컨셉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송화벽화시장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이 지역이 개발하기 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갖다 팔던 곳입니다. 그 당시 버스 정점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됐고요. 2003년도에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시장을 다시 탈바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점포는 104개 점포와 28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화시장은 누구나 찾기 쉬운 5호선 우장산역과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또 음식은 맛깔나는 탕국이나 집반찬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송화벽화시장 상인들인 발산동 주민자치회와 MOU를 체결해서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드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열가구를 반찬을 재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고요. 그 재료는 그분들이 뭘 먹고 싶다고 저희한테 주문해 주시면 그 재료를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갖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상인들이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는 고시원 두 곳을 선정해서 과일과 빵을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면 우리 송화시장 이야기가 종종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송화벽화시장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동네시장 장보기를 검색하고 동네시장 장보기에 들어가서 송화벽화시장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동네 시장 장보기에서 현재 운영 시간과 배달 지역, 배달 불가 지역, 배달 시간, 배달 비용 등이 나와 있고요. 송화 벽화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반찬, 육류, 건어물과 견과, 건강식품 등이 전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송화 벽화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송화 벽화시장을 이번엔 국민분들께서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먹어보고 찾아가서 구경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강서 영상 크리에이터 송화 벽화시장을 알아보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